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압축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테마 이슈에 못마른 시장, 초전도체 맥신 테마가 주춤해지자 오늘은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소금 6개 관련주가 오늘의 10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소식에 소금, 수산, 6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소금 관련주들이 가장 탄력적인데요. 인산가는 주겸시장 내 매출 1위, 대상홀딩스는 천일염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신성홀딩스, 생표식품 보라티알 역시 천일염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면서 관련주로 일제 급등입니다. 수산주도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되기 전 국내 수산물을 사들이려는 매수세 등을 이유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수산물 대신 대체재 수요 기대로 6개 관련주, 또 그 외 위드텍의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우지는 방사능 오염 소각제 제염 기술이 부각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3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테마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AI 의료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딥노이드가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9위를 차지했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또 유증 효과와 맞물려서 최근에 무려 한 달간 90%의 단기 급등이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1세대 AI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뇌동맥류 AI 솔루션 딥뉴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이를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14일 이 딥뉴로 혁신 의료기기 선정이 완료가 됐고 또 딥뉴로의 비급여 적용을 통한 의료 AI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산업용 AI 솔루션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인 딥팩토리 역시 연내 글로벌 2차 전지 신규 고객 사양 수주 확대 기대로 이제는 2차 전지 가치까지 더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료 AI 중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딥뉴로 딥팩토리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딥노이드가 오늘 급등과 함께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특징주 안에서 눈에 띄는 동우나노텍이 8위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 이후에 주가 고점 대비로는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강한 반등을 주면서 8위입니다. 자, 타액 혈당 측정기 외에도 반도체 수출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하반기에 더 늘 것이다. 올해 실적 상저하 고의 흐름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보다는 사실 주가는 혈당 측정기 이슈에 더 좌우되는 모습이었죠. 채열하지 않고 하는 동우나노텍의 타액 혈당 측정기 최근에 300명 대상의 탐색 임상 시험에서 정확도가 높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며 주가 급등 이후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가 급등과 함께 신주 인수권 부사채 행사에 따른 신주 추가 상장에 이 물량 부담으로 급락이 나왔고 투자 경고, 투자주의 해제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3분기 중에 식약처의 본 임상 신청할 계획이고요. 내년 하반기 상용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수출 계약 논의를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 역량도 주목되고 있는 동우나노텍 오늘의 반등 이후에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략 시작해 볼까요? 10위 소금 6개 관련주입니다. 테마를 하루하루 또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테마 자리에 이름을 올렸어요. 길건우 대표님, 이 테마의 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에 테마가 정말 빠르기도 하고 많이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뭐 소금이랑 육개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보니까 수산 관련주도 많이 막 20% 이상 가는 종목들도 많은데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24일 날 방류하니까 그 전에 많이 먹을 거다라는 이슈들도 있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류하는데 이제 소금은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대가 없다 보니까 또 장기 보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뭐 소금을 사재기 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금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테마주를 막 그렇게 선호하는 입장은 아니어서 왜 그러냐면 개인들 자체가 테마주에 따라서 뭐 이슈에 따라서 사고 팔고를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올랐다가 내일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틀린 투자법은 아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고 보는 건 저는 소금은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저 수치는 정말 저희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여서 왜냐면 이제 사재기까지는 저는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게 방류 30년 동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30년치를 사서 집에다가 이 사재기를 해놓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우연치 않게 들고 있었는데 올랐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수산물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산물 못 먹겠다. 그러면 이게 대체재가 육계가 될 거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대체재가 저는 닭고기라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산물 대체재가 닭고기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사실 이것도 크게 저희가 작용하는 그 연관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입장 발표를 하겠지만 당연히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사실은 저번 달 4일에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뭐 안전 기준 얘기를 했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크게 뭐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로지 저는 테마로 대응하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에 또 들썩이는 움직임. 오늘은 일단 초전도체라든지 맥신 테마가 주춤해졌을 때 이런 소금, 육계, 오염수 관련한 테마가 또 관련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마는 테마답게 변동성을 유의하면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또 정부 입장 발표 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9위 딥노이드입니다. 오늘 또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꼿꼿하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증권가의 또 긍정적인 분석까지 더해졌어요.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뭐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확 몰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섹터 내에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목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입니다. 딥노이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적자 지속이고요. 제대로 돈을 아직까지는 벌지 못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나온 리포트를 이제 보게 되시면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면은 올해 말부터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올해 말부터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온기로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어떤 스토리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뷰노에서 한번 봤었죠. 뷰노가 그렇게 주가 못 가다가 작년 같지만 하더라도 뷰노 같은 경우도 회사가 망한 애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씩 찍히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뷰노의 기억이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매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은 여러 파트너사와 MOU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말부터는 어떤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됐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의 경우에는 뭐 어이없게 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딥팩토리라고 해서 딥러닝 기반에서 머신 비전 솔루션, 즉 다시 말해서 뭐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이런 전자기기 회사 쪽으로도 공급이 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밸류션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의 경우에도 지금의 어떤 양호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의료 관련주들은 뭐 루니, 뷰노에이어스, 뭐 딥노이드, JLK, 신테카바이오까지 이렇게 순환이 강하게 돌았잖아요. 지금 그럼 딥노이드가 급등에 나왔으면 상대적으로 네. 또 못 갔던 종목들이 순환해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환 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하반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밀렸을 때 이 종목들을 주가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또 좋은 어떤 매수의 찬스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루닉과 뷰노가 안 무너지고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밑에 단에 있는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의 추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AI 의료 전반의 순환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8위 동은 아나텍입니다. 사실 타액 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 강하게 급등한 이후에 또 주가 조정폭도 꽤 컸거든요. 오늘 또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의 힘 기대해봐도 될까요, 길건우 대표님? 아, 요즘에 저희들이 보는데도 정말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막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뭐 네. 정말 커요. 이게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대응이 될지는 사실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본다라고 하면 동은아나텍은 지금 뭐 그 정고점까지 다시 간다라는 거는 어려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원래 하고 있던 거는 AF 오토포커싱 반도체 어찌됐건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최근에 2년 연속 적자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게 흑자로 돌아설 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 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하반기에 상용화 기대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게 1년 반 조금 안 남아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다 땡겨와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로 반영을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당뇨를 체크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그 피를 뽑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당뇨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타액으로 측정한다라는 게 야 이게 가능해?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된다라고 하면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동은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피로 측정을 하는 거랑 거의 뭐 흡사한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 제품들에 비해서 그 측정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2, 3분 정도 뭐 입에다가 물고 계셔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뭐 2, 30초면 되니까 시간도 정확도도 빠르니까 당연히 이걸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 무조건 또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은 테마가 입었을 때 오래 가고요. 숫자가 안 찍히는 테마 기업은 가다가 서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분 능선까지는 노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탄력적인 반등, 근데 테마격의 좀 움직임으로 동은아나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주 순위를 높여서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오늘장의 관심주 7위 종목은요,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의 7위입니다. 중국 경기 불안 속에 중국 유커 수혜주들도 변동성을 확대했지만 이 종목만큼은 견조합니다. 자, 2분기의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영업이익률이 25.4%로 개선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2분기는 사실 중국 관광객 수가 채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분기 평균 수준의 실적을 시현을 하면서 2분기도 이런데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얼마 더 개선될까 하는 그 기대감을 키우면서 그 어떤 중국 관련주보다 주가 살자리를 주지 않고 꼿꼿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부가세 환급 증가는 이 정비를 수혜가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더 빠른 관광객 수 반등으로 인해서 탄력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이 급성장을 기대하면서 고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해석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DS 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얼마 더 고점을 높여갈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역시 강한 흐름, 쉽게 꺾이지 않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6위입니다. 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시현에 플러스 증설 발표, 그리고 부회장 사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신고가 행진입니다. 밀양 제2공장에 1,590억 원을 투입해서 증설에 나서죠. 해외 매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생산 능력 재고에 나섭니다. 이 국내외로 늘어나는 불닭볶음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설에 나섰는데 라면의 수출 지역 다변화
변화와 더불어서 국내외 라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체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라면 수출은 견조하게 나타났고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사가 높인 목표가를 이미 달성하면서 단기 급등폭은 어마어마합니다. 삼양식품의 향후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7위와 6위 종목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 글로벌 텍스풀이 워낙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김성우 이사님, 다른 중국 이제 유커 수혜주들은 변동성이 있는데 이 종목은 조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최대 수혜주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최근에 그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글로벌 텍스프리는 실적 하나만 가지고서도 거의 신고가를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국 단체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살짝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기존 주도주의 역할을 지금 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주 매출은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는 것을 이제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소비하고 나서 이 세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환급 대행을 해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65%입니다. 국내 다섯 개 사가 있는데 점유율 1위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중국분들의 대상으로 한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요. 이 팬데믹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중국분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팬데믹 기간 동안 K-콘텐츠가 워낙에 급하게 확산이 되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의 국적이 정말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중국 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다른 나라 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이 이미 이번 나온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4억이 나오는데요. 제일 잘 나갔을 때 2019년도 영업이익이 17억인 것을 감안하면은 벌써부터 두 배 이상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중국 분들이 단체든 뭐 어디든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레버리지는 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이미 팬데믹 기간 동안 경쟁사들이 어느 정도 사라졌었고 그리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업계 1위고 그리고 중국 분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숫자가 벌써부터 더블 이상 찍히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중국 단체든 뭐 해든 간에 그 역할을 봤을 때는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도 안 나오잖아요. 매수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은 두 개죠. 일단은 뭐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있겠고 아니면은 일부 내가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00만큼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먼저 올라갈 때 추정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뭐 5일선이라든지 21선이라든가 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소외가 된다는 네. 느낌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수혜 이제 주도주로서의 기대가 감이 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신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양식품은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기도 지금 단기 급등폭이 굉장하기도 하고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이미 또 달성을 네. 한 모습이거든요. 삼양식품은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급등한 자리에서의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급등하고 나면 사람의 이 심리 자체가 또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11일 이후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떴냐를 보면 뭐 우리나라 라면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때 이슈였던 게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그 외국인들이 먹어보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영상 찍어서 계속 네. 보는 것들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알았는데 지금 거의 11일 날 공시에 떴던 게 뭐가 있었냐면 1590억 투자가지고 밀양에 신공장 짓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자본 비율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4%입니다.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한다라는 게 야 얼마나 자신감이 크다는 거야 라는 게 저는 조금 투영이 돼서 주가가 조금 날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뭐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매출도 정말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진짜 흐트러짐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이 지금 시설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저는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하는 것도 맞고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상 주변에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 변동성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9월 달에 또 심하게 한번 변동이 올 거고 11월까지 어찌됐건 올해 하반기 내내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하게 실적 위주로 가고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먹는 거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사실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최고점이 18만 6천 원까지는 찍었는데 그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네. 돼야 신규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조금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테마는 테마답게 대응하자 오염수 테마부터 6위 삼양식품 신규 매수는 다소 부담스럽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 주입니다. 맥신 테마주들 사흘천하였던 걸까요? 관련주들의 수급이 옮겨가면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주로 묶였던 휴비스는 한국과학기술원 맥신연구와 당사의 특허 출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시하면서 홀로 빨간불을 지키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승 이어가면서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LS와 LNF의 전구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회사는 LSMN으로부터 원재료인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를 공급받아 전구체를 만들고 또 LNF는 신설회사가 만든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들어 리튬 이온 전지 업체에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오늘 LS그룹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S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5.5%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에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성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늘었고요. 이 하반기에도 신규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란 평가 속에 오늘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원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선행 가운데 현재 7%까지 양봉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업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미 최대의 게임쇼 게임스컴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네오위즈는 9월달 공개를 앞둔 피해거실 이번에 시연할 예정인데요. 예, 주가 5거래일 만에 꿈틀거리면서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징신은 여러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 바로 5위 종목 꺼내봅니다.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입니다. 휴젤이 5위로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NDR 진행 이후에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와의 ITC 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또 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선전 그리고 유럽 진출을 통한 수출 견조한 성장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번 또 중국 단체 관광 재개에 따른 미용 관광 수혜 기대 또한 크고요. 또 향후 3년 내에 히알루론산 필러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또 태국 식약청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레볼렉스에 대한 품목 허가까지 획득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착착 키워가고 있는데요. NDR 이후 또 교보증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시기이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실적 기대와 함께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휴젤의 주가 향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답답한 삼성전기. 증권가의 기대나 분석은 좋은데
주가는 아직인가요? 함께 전략 세워보죠. 오늘의 4위입니다. 자, 엔비디아 발 AI 열풍 속에 FCBGA 기판수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 리포트 분석에 오늘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만 힘이 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AI GPU,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 코어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코어스의 핵심이 인터포즈에 부착되는 FCBGA의 동반 고성장이 전망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힘을 내주고는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AI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AI GPU 수요 증가에 따른 FCBGA 공급 업체의 수혜도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MLCC 부문은 가동률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국면에 있고 특히나 이 FCBGA 서버용을 넘어서 AI GPU 등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기대는 큰데 아직까지 주가는 답답하죠. 언제쯤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3위 종목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주춤해졌는데 이럴 때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3위입니다. 자, 2분기 깜짝 실적 시연한 이후에 상고하저 픽아웃 우려 속에 차익 시정과 또 맞물리면서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회복이 더딘 중국 영향은 크지 않고 또 북미 인프라 투자라든지 신흥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3분기 역시 견조한 성장에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4분기 통상 개발비 등의 비용이 반영되는 그 시기이니만큼 4분기는 좀 변동성 염두에 둬야 한다는데요. 그래도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여전히 네옴 프로젝트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핵심 이벤트 기대는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북미 매출이 중국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이익 전망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97,5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IBK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기계 주가 향방도 같이 지켜보시죠. 네,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또 진단 이어가 볼까요? 5위 휴젤. 지금 휴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NDR을 한 이후에 좀 긍정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 반등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성 의사님? 네, 지금 휴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메디톡스와의 이 합의설이 뭐 뉴스로도 기사로도 좀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다시금 돌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합의금이 약 4천억에서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지금 시가총액 1억 1조 5천억짜리 종목이 합의금을 5천억을 주게 되면은 그건 악재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쪽과 아니다.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최대주인 GS그룹과 이제 FI라고 하죠. IMA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국내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을 한 이후에 휴젤에 대한 지분 인수를 위한 인수금융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지분을 늘려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더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먼저 시장이 얘네들이 먼저 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자라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나오게 된다면은 휴젤이 정말 좋을까요? 아니면은 메디톡스가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돈을 주는 쪽이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5천억이라는 돈을 받는 쪽이 가는 것이 맞냐라는 어떤 질문을 한다라면은 저는 메디톡스가 좀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인가요? 그때 이제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메디톡스가 중동 쪽도 이미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휴젤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진짜 어떤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메디톡스를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로 인해서 휴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오히려 뭐 합의를 해서 돈을 받는다면 메디톡스를 그래도 더 주목할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메디톡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럼 이 이슈를 보고 메디톡스의 신규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아, 물론입니다. 주가는 이미 충분히 내려와온 상황이고요. 일단은 역시나 이제 뭐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것을 받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러닝 개런티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뭐 20% 매출액의 20% 혹은 매출 30%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에서 메이투스가 바로 1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메디톡스가 다시금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휴재를 보는 것보다 이제 메디톡스를 봐야 한다라는 의견 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삼성전기도 전략 세워볼까요? 삼성전기는 순위에는 속속 오르기는 하는데 항상 시원한 뭔가 그 주가 향방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FCBG에 대한 이슈 뭐 리포트 분석에 나오면서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길건우 대표님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답답해요. 뭐 뭘 해도 크게 못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AI를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크게 못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엔비디아 어제 이제 23일 날 현지 시각으로 실적 발표 앞두고 어제 8% 올랐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삼성전기가 그래도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못 봤네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좋은 거는 사실은 삼성전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이 꼭 굳이 터지는 게 아니더라도 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삼성전기에서 이번에 나온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FCBGA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 기판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지금 AI 수혜도 야 이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뭐 앞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서버 향해서 지금 기판 매출이 올해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이제 전체 매출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 한번 노려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목표가가 올라가는 건 결론은 수요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한쪽에서만 다 대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판 쪽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은 MLCC에 대한 업황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LCC 같은 경우에는 항상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조금 갈만하면 또 빠지고 갈만하면 빠지고를 반복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 그룹 자체가 사실은 전장용에 포커싱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MLCC, 그다음에 뭐 반도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선 여기에서 수익화시키는 건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때 MLCC 가동률 예상치가 85% 정도 나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보는데 결론은 전장용 MLCC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장용 쪽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면 일반 자동차 거의 한 3배 정도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전기차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다른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주도주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기초인 MLCC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매출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 관련된 이슈보다는 그냥 전장용 MLCC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간다. 이것만 계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년 뒤, 3년 뒤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또 플러스 알파로 AI 모멘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한 기대보다는 천천히 그래도 네. 갈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네, 삼성전기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3위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데 고점 대비 또 여기도 조정폭이 꽤 깊단 말이죠. 수급이 워낙 이제 다른 쪽에서 놀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용했었는데 지금 자리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김성우 이사님. 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정말 잘 나왔고요. 그 실적 가지고 주가가 한번 튀었었는데 이 주가 다시 밀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 종목 자체가 굴삭기 업체 자체가 상고화저에 대한 패턴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최근에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었는데 이 과거에 상고화저 패턴이 나왔던 이유가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매출이 컸을 때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2분기 중국 없이도 이 정도 실적을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근에 캐터필라의 어떤 주가 역시도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고 장호한 흐름세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 캐터필라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격을 줄이는 과정은 분명 지금부터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좀 경기 우려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 디플레이 우려감, 여러 가지 중국발 안 좋은 뉴스들,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본격적인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올 초에 표방한 GDP 성장률 5%, 아마 이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뭐 숫자를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뭐 고쳐서라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성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달성이 안 되면은 이 시진핑 이제 3기 체제인데 이것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기를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우려감이 있었던 이런 굴삭기 업체들의 주가 역시도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중국발 우려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자리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또 시청자분들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박소영 캐스터 채팅방 분위기 살펴볼까요?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뵙는 분인데요. 이 보신탕에 실수로 들어간 유민님, 9월에 엔터주 이벤트 정말 많은데 9월 달엔 오르겠지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엔터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주가가 주춤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9월 달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몇 체크해보면요. 먼저 9월 4일 SM의 새 보이그룹 라이즈와 또 하이브의 새 보이그룹 보이 넥스도어가 데뷔하고요. 8일에는 또 뷔의 솔로 앨범 출격, 더불어 YG 엔터테인먼트의 베이비몬스터 데뷔 예고 등 이 줄줄이 정말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주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9월달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늘사관님의 의견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더 가자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SK이노베이션 오늘 그래도 0.6%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배터리 또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이 펀더멘털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8월 내 내림세를 보였는데 셀업체들과 함께 좀 올라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은 1억 단타 AIN 엘진님의 의견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는 나락이네 라는 댓글이었어요. 분명 아침에는 6%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썼었는데 오후 들어서 양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을 키우고 있고 현재 6%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엔비디아의 디데이를 앞두고 벌써 선반영하는 건지 참 반도체주 대응하기 어렵네요. 마지막은 천둥이님의 의견입니다. 셀트야 푹푹 내리 꽂아봐라 라고 말해주셨어요. 이 점점점점에서 참 많은 감정이 느껴졌는데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공식화했음에도 주가는 좀처럼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 부진에도 이 합병이란 모멘텀 그 하나만으로 버텼는데 그에 주가가 힘을 주지 못하면서 이 주주분들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이 정말 멈춰야지 바이오의 시간이 올지 그룹 내에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2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실적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솔루엠이 오늘의 2위입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120%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죠. TV 수요 부진에 따른 3-in-1 보드 파워 모듈의 회복은 지연이 됐지만 ESL 전자 가격 표시기의 호조가 실적을 이끌어줬습니다. 거침없는 ESL 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솔루엠, 추후 수주 기대에 따른 Q의 성장과 ASP 상승에 기반한 중장기 실적 상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수급도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ESL의 마진 개선과 더불어서 환율 효과로 호실적을 달성했고 이 호조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라는 평가 속에 흥국증권은 목표가 4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실적으로 착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솔루엠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도 안 볼 수 없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면서 오늘 랭킹쇼 대망의 1위도 에코프로입니다. 이틀째 급등하면서 120만 원을 회복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올라선 에코프로. 다만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다 보니 이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살펴보면 간밤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플러스 미국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규제 확대 가능성에 반사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슈보다는 시장 영향과 내부 수급에 따라 주가 흐름은 좌우되고 있죠. 단기 고점을 찍고 주가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 재차 수급 유입과 함께 자리를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으로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서는
에코프로가 주는 시사점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까지 네,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2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길건우 대표님, 솔루앱은 실적주다라고 했는데 정말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착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솔루앱 실적주라고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인력을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이 노동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대체하는 게 이제 로봇만 생각을 하셨는데 ESL이라는 것도 이제 이걸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ESL 같은 경우가 전자 가격 표식이에요. 저희는 흔히 마트 가면 항상 가격 써 있고 제품명 써 있고 뭐 할인가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거의 인력이 대부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자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 한 명이 그냥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년 만에 매출만 따져도 3배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월마트, 테스코, 그러니까 글로벌 유통 기업들이 지금 다 이 전자 가격 표시기로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찌됐건 뭔가를 표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글로벌 2위인데 지금 MS로 따지면 한 24%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만 6%를 거의 더 증가해서 30%가 전망하는 수치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4만 원까지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장용 쪽에 포커싱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전장용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잘 가잖아요. 근데 솔루앱 같은 경우에는 ESL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 쪽에서는 파워 모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워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대한 성장성까지 조금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솔루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또 인력을 대체한 그 모멘텀으로 솔루앱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제 1위 에코프로입니다. 우리 에코프로는 분석하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는 하나의 현상과 또 에코프로가 주는 이제 시사점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총 1위까지 올라섰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성 이사님? 계속 이제 2차전지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압축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제도권 내에서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매도 리포트죠. 국내외를 말할 것도 없이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에코프로나 이렇게 포스코닉스 쪽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의 이유를 뭐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올랐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애널리스트도 이 상승의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폄하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다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션을 포함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차전지 밸류에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전기차의 뭐 보급 속도 또 중요하겠지만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션을 우리가 새롭게 선정해서 멀티플에 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2차전 섹터가 왜 이렇게 뭐 공매도가 많고 리포트가 다 팔라고 해도 안 빠지고 왜 버티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것이 내일 당장 뭐 이렇게 이전처럼 뭐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VI 걸리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위아래로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기간의 행복,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의 과정을 하반기에는 거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리튬 가격이 안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가 절감이 이어지고 여기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좋게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반기 어떤 그런 흐름들을 하반기에 적어도 뭐 가을이나 겨울 정도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이 2차전지 섹터를 볼 때는 전기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ESS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보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도 돼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사도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PBR이 1배가 67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후반대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2차전지 소재 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인데 철강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이 따박따박 올라오고 있죠.
본업다에서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가 넘어갔던 지분율이 지금 29%까지 내려왔는데 네.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줄여놨던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금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100만 원 트라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내일 당장 먹기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를 좀 길게 보시고 포스트홀딩스의 경우에는 PBR 1배 언더, 67만 원 언더 이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신 전략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요? 에코프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짧게요. 네, 네. 에코프로도 포스트홀딩스 가게 되면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좀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포스트홀딩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비롯해서 2차전지 대장주를 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길건우 대표, 박성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